핫플레이스를 찾아 한류 로드맵을 만들어보는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이 벌써 10회를 맞아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아마 저도 함께했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10회.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류 스타 덕분에 유명해진 한류 스팟을 찾아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벌써 10회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늘 저에게 족쇄처럼 따라다니던 네. 이 조끼를 벗어버렸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웬일이에요? 저희가 항상 이 한류 스타들이 자주 찾는 이 명소들을 찾아갔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10회 특집! 한류 스타가 있는 곳이 곧 한류 스팟이다! 오늘은 진짜 한류 스타를 만날 예정이거든요. 용준영 씨와 B2B를 만나기 위해 찾은 장소는 큐브 TV 제작 발표회 현장인데요. 경사는 자 한번 들어볼게요. 경사는 내 경사는 너야. 드디어 저희가 드디어 한류 스타 분들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오늘 장원이가 쇼핑을 안 입어도 돼요. 버려. 그러니까 이거. 버려. 그래도 우리 소품인데 돈 주고 산 건데 너무 이렇게 어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를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장장 10여 년을 연예계 리포터로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저의 지금 잘한 건 나중에 하고 네. 오늘도 역시나 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아니 그냥 하면 재미없어. 그분들을 인터뷰한다는 게 재미지. 뭐 또 다른 재미가 뭐 또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특별한 미션이 있어요. 아, 갑자기 지금 하늘이 어두워졌어 지금. 굉장히 밝았는데 아 뭐야 지금 눈이 왜 이래. 지금 굉장히 어두워졌어 지금 갑자기 먹구름이. 네, 오늘 미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미션. 인터뷰를 실패하라. 뭐라고요? 아, 뭐라고?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에휴, 우선 미션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용준영 씨와 B2B를 섭외할 것. 두 번째 미션은 이들의 숨겨진 버릇을 찾아낼 것. 세 번째 미션은 봉영이와 신가가 용준영 B2B와 스킨십에 성공해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게 가당키나 한 미션이냐고요. 와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이 모든 미션을 성공하면 장원이가 네. 그동안 진 빚 있잖아요. 네. 다 까줄게. 그리고 다 한 방에? 까주고 오늘 입금시켜줄게 바로. 저의 빚 차감을 위해서라도 봉영이와 신가가 꼭 스킨십 미션을 성공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 세 가지 미션 우리가 오늘 다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자 그러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파이팅! 짜요! 이거 어떻게 섭외해야 돼요? 내가 낸들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지금 머릿속이 지금 하얗구만 지금. 일단 들어가서 상황을 봐야 돼. 일단 왜? 네? 왜? 나 너무 긴장했나 봐요. 왜? 나 1위는 1년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제대로 봐가지고 지금 안경이 완전 작살났는데 지금?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나 어떡하면 좋아. 아 나도 모르겠다. 일단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행사장 안에 돌아왔는데 분위기 아프대면 안 돼요 우리가. 무섭다. 무섭죠? 네. 무서워하지 말아요. 막 지금 긴장되죠? 아니. 무슨 소리야. 얘기하자. 10년 경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냉정하게 판단해드립니다. 일단 이 스타분들 동선을 파악을 해야 돼요, 미리. 첫 번째 미션 성공을 위한 저 MC 장원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스타의 동선을 파악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스타가 지나갈 때 옆으로 슥 다가가서 인터뷰 요청을 하면 1단계 완료! 스타에게 OK 사인을 받아낸다면 첫 번째 미션 완벽 클리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뒤로 왔다 갔다 하시나 보다. 여기 보세요. 출연자 대기실. 용준영 씨가 이따 대기실 여기 쓰신다는 얘기예요. 아, B2B 대기실 여기가. 어디에 계실 건지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건? 그렇다면 이 길은 반드시 100% 이 길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동선 파악 끝! 이제 지나가기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건 그렇고 갑작스런 저희 인터뷰 요청에 용준영 씨랑 B2B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곡에 맞추신 거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 어떠세요? 기분은? 기분이요? 네. 좋은데요? 네. 급하게 움직이는 용준영 씨에게 돌직구로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요. 아, 혹시 인터뷰 좀 잠깐 끝나시고, 제가 발표 끝나시고. 약속 좀 부탁드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보셨죠? 용준영 씨 인터뷰 제가 섭외한 거예요, 제가. 이 기쁨도 잠시, 연이어 B2B 멤버들도 등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나중에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예. 아, 예, 예. B2B 역시 인터뷰 섭외 성공! 보셨죠? 저의 계획은 완벽 그 자체거든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네, 저는 그렇고 두 분은? 어, 스킨십. 너무 시간이 더 없어서. 난 대화까지 했는데. 이렇게 친하게서 우리 어떻게 스킨십이에요? 처음 만나는데 다음에 꼭 성공할 거예요. 자, 됐고. 싸우지 말고. 뭐, 된 거야? 섭외 된 거지 뭐. 되죠?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까 약속하셨지 않냐고. 네. 인터뷰 하시자고.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고. 첫 번째 미션은 성공한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따가 인터뷰를 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인터뷰가 될 것 같니? 사실은 인터뷰는 섭외가 됐어. 섭외가 됐어. 인터뷰는 섭외가 됐어. 아, 나 진짜 이게 무슨 양마 같은 PD. 내가 언젠가 제대로 복수하고 말 거야. 그래도 미션 인정해줬으니까 이번만 참겠습니다. 빨리 두 번째 미션이나 하러 가야지. 오늘의 두 번째 미션은 한류스타의 버릇찾기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요? 고고고! 네, 여러분은 지금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시작된 큐브TV 제작 발표회. 공룡하신가야? 집중해 집중. 언제 어디서 버릇이 튀어나올지 몰라. 지상파를 넘어라! 큐브TV! 계속된 B2B 멤버들과 용준영 씨의 버릇 찾기. 당사자도 잘 몰랐을 그들의 습관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유성재 씨 자주 이거 피아노 치는 것처럼 이거 다. 그럼 육성재 씨 버릇 확인해 볼까요? 쉴 새 없이 손가락으로 무릎 피아노를 연주 중인 육성재 씨. 지금 연주 중인 곡은요. 어디 보자. 쇼팽의 환상 즉흥곡. 육성재 씨의 무릎 피아노 연주는 무려 1분 30초 동안 쉬지 않고 이어졌는데요. 연주가 끝났나 싶더니 다시 발동 거는 육성재의 피아노 연주. 그의 무릎 피아노 독주는 쉴 새 없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그에게도 연주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뷰를 위해 마이크를 받아야 할 때. 저는 제일 고난이도였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용준영 씨는 뭐 잔 버릇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얼음 인간이세요. 얼음 인간이야. 잔 동작이 거의 없으셔서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눈이 빠지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찾아내는 게 있다면 손을 자주 모으십니다. 뭐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모으기도 하는데 법칙이 있어요. 용준영만의 용 법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 항상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올라가요. 난 왼손잡이야. 난 왼손잡이야. 두 번째 미션도 돌아가요. 성공! 이 기세를 몰아 세 번째 미션만 성공하면 미션 올 클리어. 빨리 세 번째 미션 하러 가죠. 야, 틀렸어 근데. 뭐가 왜? 지금 다 잘 된 건데 뭐가 큰일 나요? 김준영 씨 인터뷰가 문제가 생겼다. 제작진의 실수로 애초에 저 MC 장원만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섭외가 된 것인데요. 이래서야 봉영이와 신가의 미션 도전은 불가능한 상황. 미션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졸지에 미션을 하게 된 제작진. 잘 됐네, 잘 됐어. 어디 한번 해보라 그래. 못하기만 해봐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용준영 씨와의 인터뷰가 진행됐는데요. 그가 밝히는 비스트의 여름 앨범 신곡 컨셉 그리고 용준영 추천 한류 스팟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10회 특집을 맞이해서 정말로 모시기 힘든 용준영 씨와 김태주 씨를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두 분 어떻게 여행은 잘 마치고 오셨나요? 네, 굉장히 더운 곳에 가가지고 되게 정말 따뜻한 여름에 또 굳이 더 여름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네. 용준영 씨는 절친한 친구이자 작곡 메이트 김태주 씨와 함께 오키나와로 음악여행 굿라이프를 다녀왔는데요. 푸르른 오키나와를 배경으로 음악적 영감을 듬뿍 받고 돌아온 굿라이프 팀 때문에 곧 나올 비스트 앨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곧 이 비스트 앨범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올 여름을 목표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보여드렸었던 모습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신다면 신나게 울 거예요.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최초 공개! 비스트의 새 앨범은 신나게 운다? 신나게 운다고요? 네. 전혀 감이 안 오고 신나게 우는 거는 약간 음악 듣다가 앨범 듣다가 약간 신내림 같은 게 오는 건가요? 너무 좋아서? 네. 이거는 되게 많이 드린 거예요. 이거는 되게 큰 힌트. 네. 정말 큰 힌트를 드린 건데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오, 신나게 울 것 같다. 이 힌트는 오직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에서만 공개되는 힌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개 탔네 개. 한류 스타들 덕분에 유명해진 한류 스타를 찾아가서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어디 장소 추천은 좀 한 군데 부탁드릴게요. 한류 스팟. 한류 스팟 자주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아서 거의 스튜디오에 있는 편인데 얼마 전에 저도 처음 가봤었어요. 그 파주에 그 프로방스라는 교황님께서 거기에서 무슨 빵을 사 드셨다고 해서 저 가서 그 빵도 먹고 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여유가 좀 생겨서 갔다 왔는데 정말 이국적으로 돼 있고 그냥 그런 약간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좀 유럽의 그냥 마을? 마을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별에서 온 그대 그 촬영했었던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해외 팬분들께서 또 워낙에 또 드라마도 유명하고 하니까 가보시면은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스트 앨범 힌트부터 한류 스팟 추천까지 용준영 씨와의 즐거운 인터뷰 시간이었는데요. 용준영 씨 고마워요. 여러분은 지금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10회를 맞이해서 우리 봉룡 씨와 신가 씨를 잠 못 자게 한 그분들 모셨습니다. 비투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육성재 씨의 게릴라 콘서트 공약과 B2B 멤버들이 추천하는 한류 스팟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준비된 한류 스타 B2B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B2B 쇼로 팬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많은 스타분들이 시청률 공약 같은 거 하시잖아요. 어떤 공약을 좀 내걸 수 있을까요? 실검 1위 한다면 B2B가 게릴라 팬미팅을 한번 열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해도 제가 열겠습니다. 회사 관계자분들은 표정이 안 좋아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저희 집에서 따로 열게요. 다른 멤버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2B 쇼라는 단어로 검색어 1위를 한다면 게릴라 팬미팅을 열겠습니다. 게릴라 팬미팅. 저희 방송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저희. 네.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인증 게릴라 팬미팅을 약속한 B2B. 자, 여러분은 지금 B2B 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순간 B2B 게릴라 팬미팅이 딱! 해외 팬분들도 파이팅! 사실 오늘 중국 가는 중국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B2B 분들 만난다고 비행기도 내일로 미뤘고요. 잠도 못 자고 왔습니다. 눈을 못 봐요 지금. 부끄러워서. 자, 눈 아이컨택 한번 해주세요. 우리 육성재 씨랑 아이컨택 한번 하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 못해. 왜 못해. 이 바보야. 왜 그걸 못해.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얼굴이 빨개졌어.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가 봐. B2B를 보기 위해 한국에 오는 팬분들이 정말 많고 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여기만큼은 꼭 가봐라 라고 권해주고 싶으신 한류 스팟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압구정의 K-POP 로드. 추천드립니다. 거의 2대 때 가는 거죠. 아, 갔어요? 아, 갔으면 가지 말고. 쿨해. 쿨해 진동이야. 삼청동. 삼청동에 가보시면 이제 단팥죽 맛있는 집이 있어요. 단팥죽? 네.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단팥죽 집. 되게 특이해요. 단팥죽 집 이름이. 단팥죽이랑 그 빙수가 되게 맛있죠. 정일훈 씨에 이어 이면식 씨까지 삼청동의 맛있는 떡갈비 집을 소개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떡갈비가 정말 맛있는 집이거든요. 떡갈비 집이요? 네. 멤버들의 맛집 소개에 육성재 씨도 덩달아 맛집 추천에 나섰습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제가 학생 때 많이 먹었던 떡볶이 집인데 디델리라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게 어느 동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체인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좀 이제 진짜 저희도 찾아서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전설의 떡볶이집이요. 전설의 떡볶이집. B2B 멤버들조차 오직 육성재 씨의 말로만 들었다는 전설의 떡볶이집. 저희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B2B와의 인터뷰도 즐겁게 마무리됐는데요. 아, 마지막 미션. 스킨십 빼먹으면 안 되죠. 스킨십 미션을 위해 열심히 멤버들과 악수 중인 봉영이와 신가. 장하다 장해. 내가 너희를 키운 보람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악수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킨십 미션까지 성공했는데요. 제작진이 하기로 했던 용준영 씨와의 스킨십 미션은 어떻게 됐죠? 인터뷰 섭외부터 스타의 습관 찾기, 마지막으로 스타와의 스킨십까지 오늘 수행하기로 했던 모든 미션을 성공했는데요. 그러면 약속대로? 성공! 이야, 감사합니다.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열 번째 여행을 맞아 준비한 한류 스타들과의 특별한 만남. 용준영 씨는 비스트 새 앨범에 대한 대박 힌트를 주셨고요. 또 쉴 새 없이 손을 놀리던 육성재 씨는 실검 1위 게릴라 팬미팅 공약을 전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한류 스팟에서 한류 스타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가 만들어갈 한류 로드맵이 꽉꽉 차는 그날까지, 한류 관광의 바이브리는 그날까지, 스타 라이프 앤 트래블 파이팅! 가요!